해충인 모기를 잡는 새로운 첨단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미사일 요격하듯이 컴퓨터가 레이저로 빔을 쏴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골라 죽이는 건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기떼가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컴퓨터가 모기를 조준하더니 포착되자마자 레이저 빔을 발사합니다. 모기는 몸에서 연기를 내며 타들어가다 죽습니다. 이른바 레이저 모기 격퇴기. 말라리아로 한 해 6만 명 넘게 숨지는 등 모기로 인한 전염병 피해가 잇따르자 빌 게이츠 재단 지원으로 4, 5년 전부터 미국에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Determine that it's a mosquito and kill it individually and do that many, many times a second. That's a different way of controlling insects than anyone's ever done before. 모기의 크기, 날개짓 속도, 주파수 등을 입력해 컴퓨터가 한치 오차 없이 미사일 요격하듯 모기를 잡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을 옮기는 암컷 모기 외에 수컷 모기 또는 다른 곤충들까지 씨를 말려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태양열로 충전한다곤 하지만 사후 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이 의문입니다. We want to minimize how much energy we use per kill. 시제품은 올 연말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등장할 전망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